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오늘은 그 안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라는 주제를 쭉 제가 묵상하면서 준비해 보니까 이 주제는 너무 광범위해서 이 주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고 세상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라는 주제를 오늘 이 본문, 이한 구절 안에 국한해서 함께 묵상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안에서 듣고 또그 안에서 믿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먼저 듣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는 들을 수조차 없다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길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보려고 하는 것이죠.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다 왜곡이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바로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듣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깨달아가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내게 대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성경을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지식이라는 것이 이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듣고자 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듣는 것을 배우는 과정은 바로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 세상은 다 그분 안에서 지금 붙들려 있고 그분의 말씀으로 지금 보존되어 있고 또한 이 세상은 바로 그분께로 귀결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쓰레기로서 버려질 것이고 지옥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큰 그림이 바로 그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그 안에서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을 때 복음을 들은 것이고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거듭난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방식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좀더 광범위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성령의 감화와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저 자신도 불신자였던 시절이 있었고, 그런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지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무슨 총명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깨닫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셔서 내가 알게 된 것이고, 영접하게 된 것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인데,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시간에 성경을 읽든지 복음 전도자가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일을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그 사람에게 증거될 때 성령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 역사하셔서 바로 그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해도 다른 말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됐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우리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력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총명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정말 대단한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그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뭐 경건서적이나 신학서적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지력으로 많이 기록한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한 권을 다 읽어도 우리의 영에 유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지식에만 머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령으로 기록한 책들도 지식으로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유익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육은 뇌 속에 저장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육신이 쇠해지고 우리 육신이 끝날 때 다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 지식도 다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영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행된 것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남아있는 것만이 진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성령 안에서 그 안에서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감화와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만이 실제로 우리 자신의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피곤하게 할 뿐이고 또 그런 피곤한 일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 육신이 썩어질 때다 없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또 시간을 낭비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늘 성경을 읽으실 때도 성령을 의지하시고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전하는 자만 성령 의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도 성령을 의지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서는 예수님만을 인정하십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실 때에 아버지께서는 그 주님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이 진실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좀 다르게 이해해 본다면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것은 그분을 높이지 않는 것, 혹은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또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있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뭐 딱 보고 점검 리스트를 가지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아버지와 교제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것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말들을 걸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어떤 리스트나 방법론이 아니라 항상 깊은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진실로 아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면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서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인데 내가 정말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 안에서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보면은 그 안에서 듣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됐는가? 그분으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그 안에서 듣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회개하게 됐습니까? 그분 안에서 들었기 때문이죠. 또 내가 어떻게 해서 그분께 순종하게 됐습니까?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게 됐냐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그분 안에서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들었냐,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질문하기 이전에 이미 내가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들었습니까? 아니, 들었으니까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방법을 자꾸 연구하고 알기 이전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이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해서 들었는지를 한번 찬찬히 역추적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들은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듣는 자인 것이 분명히 확인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듣고 있구나. 왜? 회개하면 듣고 있는 것이죠. 안 듣고 회개가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 회개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떻게 붙어있는지, 붙어있는 요령이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보기 이전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으면 붙은 것이고 열매가 안 나타나면 붙어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있다. 정말 내가 깨달아가고 있다.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고 있고 주님을 알아가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은 다 지금 듣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었는가는 따져서 생각해 보십시오. 듣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듣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찾으신 방법이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과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른 것이죠. 똑같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에게도 저는 교통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애는 이렇게, 어떤 애는 이렇게, 예, 그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우리 친구들하고도 교제하는 방식이 다 다르죠. 어른애를 대할 때, 아이를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이웃 사람을 대할 때, 선생님을 대할 때, 목사님을 대할 때, 뭐 성도를 대할 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듣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계속 발전시켜 나가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독특한 방식을 서로서로 그렇게 공유하시면서 하나님과 공유하시면서 발전시켜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상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 표준 방식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을 배웠을 때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미 듣고 있고 이미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런 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방식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었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믿는다는 것과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 대상을 믿는 것과 그 안에서 믿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조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가질 수 있고 깨달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내가 아버지를 믿는다. 나 우리 아버지 믿어요. 우리 어머니를 믿어요.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은 다른 이웃집 아저씨를 믿는다 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무슨 증거를 가지고 과학적인 증거를 믿는다 하는 것하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를 믿는다 하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난 믿어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 안에서 믿는다 하는 그 의미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미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안에서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인 의문, 뭐 신앙에 있어서 과학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증거가 있느냐, 신이 존재하는 증거가 어딨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사실은 내가 그분 안에서 믿고 있는 이것은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믿고 있다는 이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이 그분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물론 중요한 의문에 있어서는 또 해결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 안에서 믿는다는 것은 깊이 신뢰하는 것, 사랑 안에서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증거나 이런 것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131편에 나타난 것처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이 고요하게 신뢰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왜 엄마의 품에 있겠습니까? 젖을 먹자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엄마가 좋아서 이미 배는 부르고 젖하고는 상관없이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자는 것은 그냥 그 엄마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지 뭔가 필요해서 뭐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바로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서 잠자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속에 푹 잠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그 증거가 필요 없을 만큼 오히려 내가 신뢰하는 것으로서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안에서 신뢰하는 것이고 이 신뢰는 그야말로 우리의 목숨까지도 맡기면서 오히려 목숨을 걸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들은 또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분 안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신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시면서 그 신뢰하는 만큼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알아가는 만큼 또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예비되어 있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찌 다 알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이것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얻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갈급함은 부족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너무나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바라보면 갈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형편이 쪼들려서 갈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허락하시는,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서 또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안에서 신뢰하시며 깨달으시며 나아가시기를 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